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은혜를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함께 읽은 시편 30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어지러운 역사 속에서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기 위해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는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높이겠나이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시인이 여호와를 높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인을 끌어올리시고 시인을 위해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끌어낸다라는 말은 깊은 우물에 빠진 것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들로부터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한 것입니다. 시인이 위태로움에 노출되어 구원받지 못했다면 대적들이 기뻐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시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세상에는 어려움이 닥쳐와도 고난을 마주하여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고난이 엄습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는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고백한 후에 성도들을 호명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기 위해 찬양하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위입니다. 물론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끼쳐지는 유익 또한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결단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6절,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수많은 유혹과 거짓된 메시지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내적으로는 연약한 자아와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고 또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슬픔에서 일어나 춤추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시간 속에 기쁨으로 가득 차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명한 그빛